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확인해 보시죠. 내년에 소사본동 SK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가 5억 중반에서 6억, 7억대까지도 매물은 나와 있는데 현재 자산 최대가 5억 원이 마지노선이어서 버티는 중입니다. 떨어질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고 실거주 및 투자 목적인데 위치 등의 메리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4년 부동산 전망도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 부동산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는 네. 이야기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쪽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지도 자세하게 설명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부천 소사역입니다. 소사역 같은 경우는 저희 위쪽에 제가 재개발 그 내용도 한번 저번에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소사역을 사사분면 나눴을 때 남동측에 있는 소사 SK뷰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본인께서 지금 마지노선은 5억이에요. 그 아랫선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전망과 향후 내년에 어떤 전망까지 여쭤보셨습니다. 자, 1호선과 서해선이 더블 역세권에 형성되어 있는 소사역입니다. 자, 본 아파트, 지금 SK뷰 아파트 바로 북동측에 지금 그 12월 견본주택이 오픈돼서 현재 청약을 했죠. 청약을 하고 15일 날 당첨자 발표가 84제곱미터가 구평이 층별로 틀리긴 하지만 7억대 초반에서 8억대 초반까지 분양가가 나와 있는 삼양홀딩스 공장부지에다가 지어지는 롯데캐슬 더 뉴엘이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약 938세대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2012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현재 지금 84제곱미터가 약 실거래가가 7.6억, 7억 6천 정도 되는 프로지오가 바로 된 단지가 있고요. 세대수는 한 8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프로지오 위쪽으로 보면 소사역 바로 붙어서 소사역 힐스센텀 아파트 오피스텔이 현재 지금 2025년도에 준공 목적으로 입주 목적으로 현재 지금 한창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어떤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600세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지역적인 소개를 한다고 하면 자, 본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의뢰하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을 설명해 드렸고 넘어가서 소사역 재개발 소사본 1-1구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바로 위쪽에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소사 3구역 그리고 소사 1-1구역 재건축이고 재개발입니다. 건너편 쪽으로 3080 도심 00 5차 북측과 남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다수의 정비 사업의 신축 물건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구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개별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뢰하신 소사 SK뷰 아파트 1172세대고요. 2004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자, 용적률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용적률이 253%, 건폐율이 17%, 현재 지금 85명이 현 시간에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84 단일평형이고요. 단일평형이고 현재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5억 3천. 5억 3천이죠. 15층이네요. 15층이 5억 3천이고 현재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0월 달에 최고가를 7억까지 찍었습니다. 7억. 7억까지. 2021년도 10월 달에 7억 1,500까지. 1,500까지 했지만 현재 지금 5억대까지 내려와 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5억대 중반 그리고 6, 7억까지도 현재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한다고 하면요. 지금부터가 이제 정리죠.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이 의뢰하신 24년도 본인이 5억 성내 있어서의 어떤 물건을 5억 아래로 매수하실 수 있냐라고 하면서 내년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전망을 여쭤보셨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기회가 온다. 하반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네.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반등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반기는 저도 여러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금 미국에 있어서의 기준금리가 추세를 좀 봐야 됩니다. 또한 4월달에 내년 4월달에 총선이 있죠. 현재 지금 2023년도 초반부터 상반기까지 밀어올렸던 건 뭐냐면 정책이었어요.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대출 정책. 그 정책이 간신히 받치고 있었지만 지금 24년도에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신생아 대출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 출산율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은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2023년도 초반에 받쳤던 어떤 매수세를 가져오진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일단 상반기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용도 지역이 3종이고요. 용적률이 25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된 아파트고요. 정비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수준, 추후에 리모델링. 실거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직호에 대한 어떤 영향은 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현재 지금 서해선이 대구까지 뚫렸죠. 그 이상까지 뚫렸는데 교통 호재 간접적인 호재에 대한 거는 기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기반영. 현재 경기가 안 좋다니까 떨어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히 우리 생애 최초 분들이나 무주택자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마음을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지만 더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락 시에 어느 정도 내가 목표치를 정하고요. 목표를 정해서 금액적인 목표를 정하고요. 망설이면 또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매수하셔도 괜찮은 전망,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전망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네 가지를 유념하셔서 한번 매수 전략을 펼쳐보셔라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